이번 시간에는 최적화 실행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의 53페이지부터 7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내가 이번에 산 핸드폰이야. 야, 봐봐. 아, 만지면 안 되지. 이거 망가질 수 있잖아. 깜짝 놀랐나, 심장이. 야, 근데 요새 이거 핸드폰이 전화 거는 거 말고 별게 다 돼, 봐봐. 야, 인터넷, 내비게이션, 쇼핑, 어? 블루투스 다 돼. 어? 야동. 무슨 소리야? 야, 너 왜 그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구 동영상 얘기하는 건데 너 뭔 소리야? 아, 나 진짜 너 때 진짜. 야, 별 거 다 되잖아. 야, 이제 현재 이 4세대에서 5세대로 가고 있는데 정말 옛날에 꿈꾸던 것들이 현실되는 거야.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지. 정말 대단하지 않냐? 야, 근데 이 전화선도 없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거. 야, 너 이거 궁금하지 않냐? 궁금하지? 난 이 기술이 진짜 너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김희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실행하기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명쾌한 전문가 김창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환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빠르게 무선통신 기술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부피는 작아지고 기능은 다양해지고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발전이 있을지 기대가 돼요. 네, 현대사회는 유비쿼터스 IT 시대, 즉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데요. 무선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금융에서 침묵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들이 하나의 휴대폰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꿈도 못 꾸던 일이었는데요. 현대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게 스마트폰이 되었잖아요. 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선통신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특히 최적화 실행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겠군요. 그럼 먼저 오늘의 NCS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에서 능력 단위 요소 최적화 실행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RF 출력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파 음영 지역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장비별 최적화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여러분은 전파 음영 지역에 대한 최적화 작업 및 5G 최적화 기술에 관한 내용과 함께 최적화 실행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선수 학습으로 정보통신계론, 무선통신기술, 통신시스템의 기초, 창의적 공학 설계, 이동통신공학을 공부해 두시면 좋으며 핵심 용어는 최적화, 지향성, 성능 기준, 전파 음영, RF 출력, 사용 주파수, 장애 요소, 기술 기준, 품질 기준입니다. 있어요. 최근 들어 4G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주변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4G 무선통신 시스템의 개념과 5G 최적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네요. 오, 5G 최적화 기술이라 왠지 용어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인데요. 인터뷰 대상자의 말씀처럼 최근에는 4G 무선통신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4G 기술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말하는데요. 휴대폰 하나로 위성망 연결, 무선 랜 접속, 인터넷 간의 끊임없는 이동 서비스가 가능해졌죠. 5G 최적화 기술은 4G 기술의 전송 속도를 개선화시킨 기술입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이에 앞서 전파 음영 지역에 대한 최적화 작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가 휴대폰,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의 무선통신 시스템을 사용할 때 적절한 통화와 이동 중의 서비스를 위해 많은 기술이 있는데요. 이러한 무선통신 시스템이 최적화의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는 작업에 대해 알아보고 싶네요. 네, 무선통신을 사용 시 통신에 어려운 음영지역이 발생하는데요. 익숙한 사례가 고속도로의 긴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일 때를 예로 들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무선통신의 전파 음영지역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이버시드 기술, 핸드오프, 그리고 펨토셀이 있습니다. 다이버시드 기술이란 다수개의 신호들이 다이버시티를 이용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수신된다면 일부 경로의 신호가 낮게 수신되더라도 나머지 다른 수신 신호는 큰 값을 갖게 되어 이들 신호의 결합으로 안정적인 송수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이버시티는 신호에 다양성을 주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수신되는 신호를 적절히 결합하려는 방식으로 무선통신 환경에서 전파 음영지역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이버시티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주파수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동일 신호를 충분히 떨어진 서로 다른 주파수로 전송하고 이들 신호를 수신하여 적절히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두 신호가 같은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이는 코이런스 주파수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두 신호의 수신 특성은 더욱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코이런스 대역폭이 무선통신 채널 환경에서 500kHz 이상으로 사용하기에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큰 대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죠. 그렇군요. 전파 음영지역 최적화 작업에 필요한 기술의 두 번째, 핸드오버 방식이 있는데요. 핸드오버가 양도, 넘긴다는 의미더라고요. 네, 핸드오버 기술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 중에 통화가 끊기지 않게 단말기가 현재의 기지국에서 이탈하여 다른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겨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핸드오버는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핸드오버를 담당하는 주체에 따른 개념입니다. 먼저 NCHO로 핸드오프를 네트워크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신호의 수신 세기를 기지국이 측정해서 이를 이동통신교환국에 보고하게 되면 교환국이 수신 신호의 세기의 변화를 보고 핸드오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동 단말기가 다른 기지국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지국에서의 수신 신호의 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이 수신 신호의 세기가 어느 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교환기는 핸드오프를 명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MCHO로 핸드오버 주체를 이동 단말기가 수행합니다. MCHO 방식에서는 수신 신호의 세기를 이동 단말기가 측정하고 핸드오버의 결정도 이동 단말기가 하게 됩니다. 이동 단말기가 기지국에서 멀어져 새로운 기지국으로 다가가게 되면 순방향 신호의 수신 신호 크기가 점차로 작아지게 되고 이 값이 어느 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동 단말기는 핸드오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림은 NCHO, MCHO에 해당하는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실시되는 핸드오버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MAHO가 있습니다. MAHO는 핸드오버를 이동 단말기가 수신 신호 세기 측정하여 기지국을 통해 교환국에 보고하고 교환국은 이들 값을 판단하여 핸드오버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핸드오버를 결정하지만 핸드오버를 위한 파라미터를 이동국이 측정하여 보고하는 형태로 결국은 이동국과 네트워크가 같이 결합하여 핸드오버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CDMA 셀룰라 시스템에서 MAHO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는 핸드오버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통화 채널 형성 순서에 따른 개념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비포 메이크 방식이 있는데요. 브레이크 비포 메이크 방식은요. 말 그대로 새로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형성하기 전에 현재의 기지국과의 통화를 끊어주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의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우선 끊고 나서 새로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FDMA나 TDMA 방식에서는요,
각각의 기지국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지국에서는 현재의 신호를 전송하는 주파수와는 다른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통화 채널 형성 순서에 따른 개념 분류 시 두 번째는 CDMA 셀룰러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메이크 비포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이는 현재의 기지국과의 통화를 절단 전에 새로운 기지국과의 통화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CDMA 방식에서 각각의 기지국들이 서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끊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지국과의 통화 채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지국의 신호가 약해지면 새로운 기지국과 통화 채널을 하나 더 형성하고 이 두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를 결합하기 때문에 거시적 다이버시티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펨토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펨토셀은요, 소형의 펨토 기지국을 통해서 WCDMA, 와이브로, CDMA 2000 및 LTE 단말기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시장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펨토셀은요, 천조분의 1을 뜻하는 펨토와 이동통신에서 한 개의 기지국이 담당하는 서비스 구역 단위를 뜻하는 셀을 합친 이름으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반경보다 훨씬 작은 지역을 커버하는 기기 초소형 기지국을 가정 내 유선 IP망에 연결해 휴대폰으로 유무선 통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옥내 중계기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기지국에서 교환기로 이동통신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파수 부하를 줄이고 통화 품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펨토셀은 음영지역의 커버리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갭 필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실행하기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5세대, 즉 5G 최적화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통신 서비스는 정보 통신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이런 사회 환경에서 성장 전략에 힘입어 유비쿼터스 IT와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도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을 이용하여 모든 것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유비쿼터스 IT는 네트워크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텔레매틱스, 정보가전, 홈 네트워킹을 통하여 서비스와 서비스, 산업과 산업이 경계를 허물고 상호 융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러다임의 추진 기반 인프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4세대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30배, 서비스 속도는 약 75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용 구간도 상업지역과 주요 도로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즉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3세대 대비 4세대에서는 속도와 이동성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세대 통신기술의 진화에 대해서는요, 2기가 대역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LTE와 달리 28기가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LTE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선명 영하를 1초 만에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저대역 주파수는요, 도달 거리가 길고 속도는 느린 반면에 고대역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도달 거리가 짧지만 속도는 빠르게 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무선 통신,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라고 하는데요. SDR 참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죠. 이 SDR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이동전화는 각 지역별로 서로 표준을 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로밍이 불가능하며 기지국에서 수 킬로미터 이내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새롭게 대두되는 조건은 빠른 시장의
적시성입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기존에 서로 다른 기기를 사용했던 다양한 방식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변경만으로 통합,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SDR입니다. SDR은 기존의 2세대와 3세대를 통합하고 나아가서는 CDMA, GSM, CDMA 2000, 블루투스 및 위성통신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하나의 단말기에서 구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통신 기술입니다. SDR의 정의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안테나 이후의 RF 영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능 블록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고속처리 소자에 의해 구현된 소프트웨어 모듈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하드웨어 교체 없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재구성하여 다중 무선 접속 규격 또는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SDR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단말이나 기지국으로 다양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통신 사업자는 저렴한 망 구축 비용으로 융통성 있는 망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무선 통신 핵심 기술인 RF 모듈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F 모듈의 핵심 기술로는 RF 소자 설계 기술과 안테나 기술로 대별할 수 있으며 먼저 RF 소자 설계 기술로는 광대역 소형화 기술, 호모다인 설계 기술, 고효율 선형 RF 전력 증폭기, IF 설계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안테나 기술로 스마트 안테나, 칩 안테나, 빌드인 안테나, 그리고 고효율 선형 안테나입니다. 소프트웨어 무선통신 핵심 기술 두 번째는 베이스밴드 DSP 모듈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각각 통신 방식에 따른 모듈레이터 부, 채널 코덱 부, 이퀄라이저 부, 암호화 부, 타임 패스 트래킹 등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화되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베이스밴드 하드웨어 플랫폼 상에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하드웨어는 고성능의 DSP를 사용하는 방법, 멀티모드의 ASIC를 여러 개 사용하는 방법, 파라미터에 의해 조절 가능한 ASIC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FPGA와 같은 리컨피규레이블 로직을 사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무선통신 SDR 기술의 특징을 확인해 보실까요?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실행하기 수행 실습입니다. 수행을 위한 재료와 자료, 기기, 그리고 안전 유의 사항은 화면과 같습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실행하기 수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순서로 수행합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실행하기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이렇게 하는데요. 이 무선통신 시스템은 정말 많은 최적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최적화 종류도 이 기지국 최적화, 무선환경 최적화, 그리고 시스템 최적화로 나뉘는데 박사님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기지국 최적화는 기지국 RF 출력 및 하드웨어 점검, 그리고 RF 파워 알람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섹터 FA, 이때 FA는 프리퀀시 어사인먼트라고 하죠. 이 FA별 호 통계 데이터 분석으로 과부하 시 호 분산 방안 및 채널 카드 정설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세대에서 이용하는 OFDM, 그래서 이 OFDM은 협대 간섭이나 에러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PAR, 즉 첨단 전력대 평균 전력비를 PAR이라고 하는데 이 PA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지국 RF 증폭기의 전력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PAR, 즉 Peak to Average Ratio로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 무선환경 최적화는 가입자 콜 분포 혈안과 호 절단, 호 실패 조사에 따른 안테나 방향 및
다운 틸트, 안테나 종류 변경, 설치 위치 높이 조정 등 무선 환경 여건에 5개형 무선 중계기 및 광중계기 사용과 기지구 기설 및 추가로 최적의 무선 환경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동 중에 호절단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 광중계기 파라미터 최적화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스템 최적화는 기지국 제어기별 콜드롭 원인 점검 및 기지국 제어기 주요 프로세서 오버로드 파악 및 조치를 하며 통화 중 굉음 발생 및 에코 현상 등의 원인 분석으로 대책 강구 등이 필요합니다. 정상 열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감쇄 왜곡은 주파수에 따라 출력 레벨이 일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왜곡으로 일정한 신호 세력이 여러 종류의 주파수를 동일한 선로에 흘려보낼 경우 수신 쪽에 도달한 수신 신호 세력을 측정하여 보면 주파수별로 신호 세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감쇄 왜곡에 의해 손상된 신호를 일정 거리마다 복구할 필요가 있는데 리피터나 증폭기를 활용합니다. 위상 왜곡은 주파수에 따라 데이터의 도착 시간이 서로 다른 현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입력 신호의 레벨이 선형 영역 이상으로 클 때 생깁니다. 만일 지연 왜곡이 없다면 수신한 주파수와 위상의 관계는 첫 번째 그림과 같은 직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번째 그림과 같은 곡선이 될 것입니다. 정상 열화 요인 세 번째로 주파수 천이 현상으로 송신되는 주파수가 수신부에서 다른 주파수로 바뀌어 수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00Hz가 보내졌는데 수신부에서 1199Hz나 1201Hz로 왜곡되어 수신될 때 이러한 주파수 천이 현상은 주로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법의 사용 시에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비정상 열화 요인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색 잡음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주파수 대에서 일정한 전력 스펙트럼을 가진 연속성 잡음을 말하며 평균값은 0이지만 평균 전력은 무한대이므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잡음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진포의 분포는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가우시안 잡음이라고 부르며 모든 주파수에 걸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백색 잡음, 즉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부릅니다. 누아는요, 두 선로의 전자결합 또는 정전결합에 의해서 타 수신 선로에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가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서는요, 이후다는 안테나의 반사 신호가 침입하여 발생하기도 하죠. 때로는 어떤 선로의 신호가 너무 강하여 다른 선로에 유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후다는 선로끼리 신호의 세기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줘야 되겠죠. 임펄스성 잡음은요, 출력 레벨의 불규칙적인 레벨 변동에 의해서 왜곡이 생기는 현상으로 자동차의 점화 잡음이 생길 때 생기고 있습니다. 이후다는 두 개 이상의 빛들을 동시에 손상시키므로 흔히 이용되는 페리티 검출 방법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펄스성 잡음에 의한 에러의 검출을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에러 제어 방법이 필요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페이딩에 관해서 설명해 볼까요? 육상 이동 통신 채널에서는요, 주택, 빌딩, 산이나 숲과 같은 여러 지형 지물에 의해서 전파가 산란되거나 반사되어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거쳐서 수신되는데 수신기에서는 이 신호들이 모두 합쳐진 형태로 나타나서 수신 신호의 크기와 위상이 원래 송신된 신호와는 다르게 되어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다중 경로에 의한 신호의 왜곡 현상을 바로 페이딩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변조 잡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송계로 전달되는 두 개 이상의 신호가 정폭기에 입력되는 경우 상호 변조 잡음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전송계의 비선형성에 의해서
인가된 각각의 신호 주파수의 합도는 차등의 주파수가 생성되고 이 현상에 의해서 방해파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적화 실행하기에서 전파음영 지역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위한 기술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파음영 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다이버시티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신호의 다양성을 주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수신되는 신호를 적절히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즉, 다수의 신호들이 다이버시티를 통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수신된다면 일부 경로의 신호가 낮게 수신되더라도 나머지 다른 수신 신호는 큰 값을 갖게 되어 결국 신호의 결합으로 안정적인 송수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이버시티 기술에는 주파수 다이버시티, 시간 다이버시티, 공간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전파음영 지역에 대한 최적화 작업 두 번째 기술로 핸드오버가 있습니다. 핸드오버는 단말기가 이동 중에 현재 기지국에서 이탈하여 다른 기지국으로 넘어갈 때 통화를 끊기지 않고 새로운 기지국으로 넘겨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핸드오버는 담당하는 주체에 따른 개념과 통화 채널 형성 순서에 따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핸드오버를 담당하는 주체를 네트워크, 이동 단말기에 따라 NCHO, MCHO, MAHO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핸드오버를 통화 채널이 형성되는 순서에 따른 개념으로 브레이크 비포어 메이크 방식, 메이크 비포어 브레이크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파 음영 지역에 대한 최적화 작업 세 번째로 펨토셀이 있습니다. 펨토셀은 천조분의 1을 뜻하는 펨토와 이동통신에서 한 개 기지국이 담당하는 서비스 구역 단위를 뜻하는 셀을 합친 이름으로 초소형 기지국을 가정 내 유선 IP망에 연결해 휴대폰으로 유무선 통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옥내 중계기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기지국에서 교환기로 이동통신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파수 부하를 줄이고 통화 품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펨토셀은 음영지역의 커버리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갭 필러입니다. 최근에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비롯한 위성망 연결, 무선 랜 접속, 인터넷 간의 끊임없는 이동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IMT 2000보다 전송 속도가 수십 배 이상 개선된 점 등의 빠른 통신 속도를 바탕으로 동영상 전송, 인터넷 방송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며 수십에서 수백 메가 BPS의 전송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무선통신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즉 SDR이 사용되는데, 이는 기존에 사용 중인 다양한 무선통신 서비스를 단말기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SDR의 핵심 기술은 RF 모듈 기술과 베이스밴드 DSP 모듈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실행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을 위한 기술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네, 우리가 편히 지내는 이 시대는 많은 기술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실행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